안녕하세요. 저는 피오스트 스쿨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재학 중인 문예림이라고 합니다. 해양과학 전공을 하고 있고 바다 거북이 먹은 플라스틱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바다 거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한 결과 중에 바다 거북이 먹은 플라스틱 중에 비닐과 그 밧줄 어구 등이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바다 거북과 해양 생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서 저한테 보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UST 키오스트는 굉장히 숙련된 기술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연구를 진행할 때 이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학원과 다르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와 배움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UST 키오스트 스쿨은 해양 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도 포함이 되고, 해양에 있는 자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양에 갈 수 있는 연구선이 두 척밖에 없습니다. 이 두 척의 연구선이 모두 다 키오스트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일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UST 키오스트 취업률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97%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오스트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다에 사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들을 개발을 해냈고, 실제 그것이 우리나라 한전의 발전소와 같이 실제 실증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성과도 존재합니다. 키오스트 스쿨에서 학업을 하는 대학원생들은 국제연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의 학위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키오스트 안에 축적되어 있던 노하우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첨단 인프라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기초적인 커리큘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반면에 UST에서는 현장 연구의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양이 될 수 있습니다. 키오스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해양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연구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또 각자 박사님분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연구자들 이름에도 항상 저희 팀 박사님분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심해에 있는 열수분출구라는 뜨거운 물이 나온 80도씨 이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초고온성 고세균들을 채취를 해서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일반 대학에선 사실 엄두를 낼 수 없는 분들이죠. 좋은 연구를 한다는 자부심에 힘든 일도 계속해서 이제 도전해서 더 적응해 나가고 또 더 개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양과학은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해서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으신 분들이 키오스트 스쿨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